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보면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이두 가지 존재로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나는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을 모두 가능케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물주, 창조주를 전제로 하는 존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릴 적 공부했을 때도 한계가 있었죠. 세상 일을 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죠. 체력의 한계도 느낍니다. 왜? 우리 모두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조물은 연약합니다.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수 없는 존재. 또 창조주를 의지해야지만 살수 있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각자 제각각 독립적인 생각, 독립적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살다 보면 잊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본질을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 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순의 내용.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두 가지 내용이 비로소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타락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선악과를 따 먹는 행위 속에 감추어진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욕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뱀의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선악나무를 뱀의 말을 들은 후에는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나무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 전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축복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이 가진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다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특별히 모든 생물의 이름까지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장세기 2장 1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체를 지은 창조주만이 주인만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인 아담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까지 모두 아담이, 인간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담에게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장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너 끝장 날줄 알라는 거야. 네 인생 망할 줄 알라는 거야. 다 가지고 다 누려도 되는데 그한 가지만 건드리면 너는 끝난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 구속되어 살아야 한다는 피조물로서의 인식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 먹고 누립니다, 아담이. 그런데 선악나무를 볼 때마다 바로 뭐예요?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선악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존재지, 이것을 깨닫고 늘 고민하게 하기 위해 그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 안에서만 살면, 인간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이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주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될수 있다고 속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흑백 논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구원 영생이.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면 그 삶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이라 할지라도 심판 멸망이에요. 아담 이후에도 이 피조물의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야 서겠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장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속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성과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이들이 쌓고자 했을까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심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이 땅을 다시 심판해도 우리는 하늘에 닿는 성을 쌓아서 그 심판을 이겨보겠다. 한마디로 말해, 피존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자신감,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아람 타락 이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그 인간의 속셈 의도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히브리어 아담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는 아담의 죄성은 오늘날 모든 인간들 속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아담의 타락이 오늘날 우리의 타락 사건이.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아담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요. 늘남아오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속성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똑같이 타락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계속해서 따먹으라고 유혹받는 내 안의 근본적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 내 힘과 노력으로 뭐든 할수 있다는 그 신념, 자기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할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선악과의 속성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는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타락의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늘이 마음이 들어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울타리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더 많잖아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울타리를 치고 있죠. 말씀의 울타리 속에 살라고 합니다. 기도의 울타리, 순종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것들로부터 내가 탈출해서 좀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늘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일종의 뭡니까 신앙의 일탈. 한 번은 팍과격적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교회의 생활 그 신앙의 틀 밖으로 벗어나서 좀 살다 오고 싶다. 그런 생각 들때 없습니까? 10편, 2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신앙의 일탈을 꿈꾸는 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누구의 결박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박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있는 그맨 것을 끊고 싶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10편 2편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자가 뭐 하신대요?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 싶다?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멍에, 세상의 압박, 세상의 짐보다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의 멍에, 주님의 짐이 훨씬 더 가볍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 속에는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과 은혜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멍해를 주셔요. 짐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이에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임무. 이게 우리가 짊어진 멍해이자 짐인데, 이것이 세상의 멍해와 짐보다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죠. 신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하지만 가볍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과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과 바꾸자는 거예요. 하지만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짐이 있는데, 가볍다는 걸. 질만 하다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걸.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말씀을 가리키죠.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같아 속박하는 것 같아요. 모두 하지 말라, 모두 하지 말라. 무거운 짐만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도리어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에게서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속박되세요. 말씀의 멍에를 지세요그 안에 있을 때이 땅의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힘대로 살수 있다? 나 혼자 할수 있다?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피조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 가지의 피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피조물로서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한번 해볼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주님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수 없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첫 번째 내용.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것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로 맡기고, 어떤 것은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 일상의 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나는 할수 없다요. 내 힘으로는 밥 숟갈 떠서 먹을 수도 없는 존재의 우리는요.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하실 때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이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위에 일을 해준다? 아니에요. 봉사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일이 됐던 기도의 일이 됐던 헌신 봉사일이 됐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내용도 있죠. 나는 동시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다. 그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순 같지만 한 가지 내용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이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순간 바뀌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도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다할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피조물은요, 조물주 안에 있으면 조물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한계는 바로 뭐예요? 조물주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정확한 인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피조물로서의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범해서는 안될 선악과의 경계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선을 인식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을 넘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값진 규율로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황금률 Golden Rule.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최고로 가치 있는 빛나는 규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0페이지죠. 우리 2구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룰은 선악과의 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들, 피조물들 사이에 지켜야 할 최고의 룰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죠.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또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땅에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 예언의 총 뜻을 막라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내용이 왜 가장 빛나는 최고의 가치 황금의 귤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용이 좀 평범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야, 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과의 도리 중 최고의 규율로 정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서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말만 하면 내가 뭐 오금이 저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정말로 듣기 듣기 싫은 그 말, 그럼 남에게도 그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남에게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 최고의 법, 황금의 줄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켜야 될 선, 또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 지켜야 될 선, 모두 말씀이 명하신 대로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한계, 반면 우리의 무, 우리가 받는 무궁한 축복,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움직이고 살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작은 일 하나도 할수 없는 나 자신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고 반면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저희를 폼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선악과의 그 선을 넘지 않고 작은 일 하나부터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행동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님도하겠습니다